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호망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30세 전에 가입이 가능한 어린이 보험 아니면 어른이 보험은 거의 죄다. 가성비가 가장 저렴하고 저 또한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어요. 엔사에서 가성비 9 플러스 이 상품을 많이 가입을 하는데요. 이 상품으로 가입을 하던가 혹은 수수비 보험 정말 최강자인 디사의 상품으로 많이 가입을 하던가 아니면 혼합설계, 농디, 엔사와 디사 상품으로 많은 분들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H회사, H화재의 응애예요. 아, 호랑나비. 예, 상품 아니잖아요. 이쪽으로도 정말 8월달에 아주 저렴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8월달에 어떻게 상품이 바뀌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8월달에 일단은 이 상품은요, 맘 편한 자녀사랑보험이에요. 자, 이 상품 제목만 가지고 보면은 많은 분들 아하 이 회사 상품이구나 하고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 상품에는 일단은 보험료가 정말 저렴하고 N사 다음으로 3대 진단금이 매우 저렴하고 또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또 보장 한도도 15세까지는 유산 진단금 5천만원, 15세에서 20세까지는 유산 3천만원, 20세에서 30세까지는 유산 진단금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플랜으로 아무래도 N사와 더불어서 가입금액이 크게 이제 가입이 되시고요. 보험료 또한 N사 못지않게 저렴한, 그리고 여기서 46만원 통원 플랜도 확대가 됐기 때문에 8월달 한시적으로 이 회사 상품도 한번 보험료 비교해서 가격적인 부분도 아무래도 경쟁력이 매우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8월달에 대폭 바뀐 H화재 맘 편한 자녀사랑 보험이에요. 일단은 50% 미만 무해지 보험 판매 중지, 일단은 8월 14일까지 판매가 종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해지 왕평 10%가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고요. 앞으로는 8월 14일 지나서 무해지 왕평 50% 연가, 그리고 일단 기본형, 표준형, 이제 보험료가 비싼 상품 딱 두 가지 회사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무해지 10% 황금평 가격 비교예요. 현재 오늘 월요일인데요. 오늘 저녁 때 올려드리면 이제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딱 4일밖에 판매가 안 되는데, 그래도 아주 저렴한 무해지 황금평 10%형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음 주부터는 무해지 황금평 50%형과 그 다음에 가장 비싼 일단 기본형, 표준형 밖에는 판매가 되지 않다. 그래서 일단 보험료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여기 보시면 남성 같은 경우는 일단 당사자 H화재 아호랑나비, 네, 암진단금이 일단 1,000만원일 때 보험료가 5,000원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K사, D사, H사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는 김연아가 선정한데, 여기는 이제 수수비 최강자, 그리고 여기는 H해상, 이 어린이 보험 정말 최강자죠. 보험료를 비교하면 암진단금 1,000만원일 때 보험료가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건 나올 수가 있고요. 유사암진단금 1,000만원일 때 당사 같은 경우는 780원인데 타사 같은 경우는 매우 비싸다. 자, 뇌혈관 질환 일단 1,000만원일 때 4,500원, 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K사 비싸고요. D사가 그나마 좀 저렴하긴 하지만 H해상도 보험료가 비싸다. 자, 허혈성 심장질환 1,000만원일 때 2,600원 정도 돼요. 아무래도 K사랑 H사는 보험료가 비싸다. 하지만 D사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저렴하다.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2대 질병은 D사가 좀 더 저렴하지만 암진단금이 1,000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3대 진단금 합산하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H화재가 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성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일단 4,100원. 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비싸고요. 그다음에 유사암 진단금도 2,400원. 타사 같은 경우는 이제 D사가 매우 저렴하긴 하지만 K사, H사에 비해서 매우 저렴하다는 건 나와 있습니다. 그 뇌혈관 진단비도 3,800원 정도. 근데 타사의 보험료 비교하면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다. 허혈성 심장질환도 당사에서 1,200원. 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험료 비교하신다면 H화재가 큰 경쟁력이 있다. 자, 판매 종료 후 무해지 황금평 상품은요, 일단은 무해지 황금률이에요. 그래서 표준형 일단 10% 황금형, 일단은 암진단은 3,000만원일 때 이제 18,000원 정도 되고요. 당사, 그리고 일단 10% 황금평은 15,000원. 하지만 L사, 그 다음에 D사, 근데 H사, M사, K사, 이게 빅5죠. 이런 회사 보험료 비교하면 정말 많은 부분의 차이가 있다.
자, 유사암 진단금도 1900원, 1500원인데 타사 같은 경우 매우 비싸다. 자, 허혈성 심장 질환도 2000만원 넣었을 때, 예, 당사 같은 경우 표준형이나 무해지 10% 정도 6000원, 뭐 5000원 정도. 근데 타사 같은 경우 매우 비싼 게 나와 있습니다. 자, 뇌혈관 진단비도 2000만원일 때, 일단 표준형 환급률 11000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10% 환급률도 9000원 정도.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11000에서 12000원, 13000원 정도 있기 때문에 환급률도 81%예요. 정말 높죠. 근데 무해지 환급형 10%도 15%.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되게 어중쩡해요. 50% 정도. 합계 보험료가 37000원 정도로 납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10% 환급형은 3만원 정도.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42000원, 36000원, 44000원, 47000원. 이 정도 보험료가 나오다 보니까 보험료도 비싸고 보장 내용도 써. 그리고 환급률도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담보는 넓게 한도는 크게 해요. 일단은 맘 편한 자녀 사랑 보험은요, 신규가 탑재가 됐어요. 특정 심혈관 진단비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5대 혈관 진단비, 그리고 4대 혈관 죽상경화증 보장이 가능하고요. 물론 보장받기 힘들지만 아나필라시스 진단비가 연간 1회 보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3대 질병 MRI 검사 지원도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고 얀전자 단층 촬영, PT, 검사 지원비 모두 다 이 맘 편한 자녀 사랑 어린이 보험에 탑재가 된다. 자, 시인 건강 일단 수술비도요 142대 보장이 가능하고 간병인 사용도 질병 입원일단 100일부터 180까지 간병인 사용 일반상의 입원비도 첫날부터 180까지, 그 특정 심내 및 5대 혈관 입원비가 1일부터 180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월에 주요 담보는요, 일단 유사암 진단금 모두 다 2000만원 됐어요. 그 30세 이상, 이하, 그러니까 20세부터 30세까지는 1000만원 가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2대 질환도 거의 다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그 특정 심혈관, 20세 이하는 1000만원, 20세 이하는, 30세 이하는 1000만원. 수술비도 15세 이하는 5000만원, 20세 이하는 3000만원, 30세 이하는 2000만원, 이렇게 가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플랜으로 해가지고, 담보가 솔직히 많이는 안 들어갔는데요. 이번 주부터, 이제 8월, 둘째 주부터 8월 13일까지, 무해지 환급형 10%형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이때부터 프리미엄이 싹 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15세까지는 유사암 진단금이 5000만원, 20세 이하는 3000만원, 20세에서 30세까지 어른이 보험은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15세 이하는 2대 질병은 5000만원, 20세까지는 3000만원, 20세에서 30세까지는 2000만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자, 특정 심혈관 진단비에요. 이제 부정맥 심부전증 보장이 되는 게 그전에는 1000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는데요. 20세 전은 2000만원, 20세에서 30세까지는 1000만원. 까지 이제 보장이 가능하다. 뭐 수술비는 15세, 20세, 20세에서 30세까지 그전에는 나이별로 이제 수술비가 이제 가입금액이 내려갔어요. 하지만 우수 GA 플랜, 일단 우수 GA 플랜은요, P대리점, 우리 보호망 대리점에 모두 다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2대 질환 수술비는 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H화제가 이제 6월달부터 특정 심혈관 진단비가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급성증 여세, 심장질환에서 그전에는 생명보험사는 질병코드 3개, 그 다음에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 여기서 협심증을 보장하기 때문에 모든 보험사가 웬만하면 허혈성 심장질환이에요. 근데 이제 H화제는 특정 심혈관 진단비가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보장이 가능하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심부전증, 기타 심장부정맥, 이제 심박세동 및 조동, 그 다음에 발작성 빈맥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 2020년도에 기타 심장질환이 일단 가입금액이 정말 퍼센트가 정말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허혈성 심장질환인데 지금 기타 심장도 요즘 발병률이 매우 높고요. 또한 23%에 대한 막대한 부정맥, 그리고 심부전증, 그 다음에 기타 질환으로 인해서 심장질환도 정말 많이 이제 지금 질병에 대해서 진단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전체 심장질환 환자 수는요 30%예요.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부정맥 심부전증 I49, I50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단 받고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보장이 거의 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이제 건강보험 이제 심사 평가에서 의하면 부정맥 그리고 심부전증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진단을 받고 있고 예전에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협심증만으로도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심혈관, 예를 들어 부정맥, 그 다음에 부정
맥외도 심부전증, 그 다음에 심박세도 이런 것에도 고루고루 진단비를 탑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증질환 152종에 오픈이 되었어요. 무서류, 무담보예요. 요즘에 솔직히 어린이들 좀만 아프면 병원에 가서 고열이나 감기, 잔병치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아니면 보험 청구하신 분들 다발성, 도수치료, 뭐 손가락 인대파열 모두 다 고질하게 되면 부담보나 할증, 아니면 가입 거절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M사의 유병자 어린이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보험료도 비싸고 뭐 부담보긴 뭐 부담보가 없긴 하지만 그럼 되게 억울한 감이 없잖아 있어서 거의 다 가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애치화제 호랑나비 이제 인수기준이 정말 완화가 됐다는 겁니다. 자, 경증질환 무려 152종에 대해서 오픈이 됐고 무서류 무담보로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어린이질환은 이 모든 게 다 고지만으로도 가입이 되고요. 이제 무서류 서류 없이 가입이 되고 무담보 담보 부담보 뭐 팔 다리 부담보 3년 5년 정기가 무담보 없이 가입이 되고 일단 할증도 없기 때문에 뭐 무릎 연구파열 네 뭐 요골 척골 손가락 발가락 코뼈 골절 모두가 고지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출세 감염성 뭐 기생충 피부 이 모든 게 특히 선천성 콜레라 장티푸드 지방종 신생아 비호흡 그 다음에 태병 흡입 아니면 신생아 폐렴 황달 폐혈증 영성 경련 아니면 설소대 단추 혀 유착증이죠 뭐 38.1Q 저희 아들도 했어요. 그리고 잠복 고환 이 모든 게 고지만으로 무서류 무담보로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매우 크게 장점이 있죠. 여기다가 강력한 다자녀 할인도 있어요. 피보험자 외에 자녀가 한 명이면요 1%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 외에 자녀가 두 명이면 5%, 10만원이면 5천원 정도. 그러면 1년이면 6만원, 10년이면 60만원, 20년이면 120만원, 30년이면 180만원 모두가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 쏠쏠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타사 같은 경우 일단은 H상만 1% 있고요. 3명이면 3%예요. 고작 달랑 H화제만 뭐 K 손해보험도 5%. 근데 일단은 H화제는 1%에 대해서 일단은 H화제와 견딜만 하고요. 세멸대는 5% 정말 역대급이죠. 거의 K 손해보험과 거의 비교해도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녀보험 기본 플랜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허혈성, 뇌혈관, 특정 심혈관. 이건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부정맥 그 다음에 심부정증, 심박세도 모두가 보장이 가능합니다. 제가 마우스로 글씨 쓰냐고 글씨가 개판인데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심부정증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다. 자, 여기서 암진단금 되고 유사암진단금 되고요. 수술비 다 들어가고 통원비도 들어가고 여기다 입원비까지. 자, 암뇌시 각각 3천만원, 심부정증 부정맥 각각 1천만원, 암진단금으로 통원시 21만원, 간병이 이제 일당 10만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유사암이 15세 전까지는 5천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심부전 부정맥도 20세까지는 2천만원 가입이 되고요. 수술비도 5천만원까지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건 프리미엄 GA 이제 몇 군데 손해율이 적은 회사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10세, 20세 보험료가 뭐 7만원, 뭐 5만원, 그 다음에 뭐 20세 기준은 8만원, 7만원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해지 표준 환급형 10% 무해지형 아무래도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 얼마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 있는데요. 이게 좀 아쉽게도 13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예요. 시댁에는 딱 4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화, 수, 목, 금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지 마시고요. 얼른 저렴할 때 가입을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 다 가입을 시켜드렸어요. 네. 다음은 8월에 대법 바뀐 이제 H화제 이제 46만원 통원비 플랜인데요. 요것 또한 어린이보험에서 탑재가 됐기 때문에 성인보험, 어린이보험 아주 저렴할 때 H화제로. 일단 지금 현재 가성비 9 저렴한 건 3대 진단금은 이제 NH, N사로 가입을 하고 수술비는 D사로 많이 가입을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일단 부정맥 심부정증 보장이 되고 N사나 D사 같은 경우는 보장이 안 돼요. 부정맥 심부정증 되고 수술비도 매우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N사처럼 20세 전에는 15세 전에는 15세에서 20세까지는
뭐 유사함 2,000~3,000만 원, 15대 전후에 유사함 5,000만 원, 20대에서 30대까지는 유사함 2,000만 원, 뇌혈관 허혈성도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가입이 되시고, 거기다가 질병운장에도 웬만큼 들어가시고요, 수습이나 이 모든 게 프리미엄 플랜으로 가입이 되시다 보니까 N사 좋아요, D사 좋아요. 하지만 이 H화제도 보험료가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N사와 견뎌도 전혀 통색 없는 이제 상품, 아무래도 8월 13일까지 저렴하게 가입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요즘에 H화제 보험금 지급 잘 되는 편이에요. 예전에 보험금 지급 안 됐지만 지금은 중상위권의 보험금 지급이 잘 되고 있고요. 오히려 1, 2위죠. S화제나 M화제가 오히려 보험금 지급이 더 안 되고 있어요. 대형 회사도 안 되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H화제 보험금 지급 소형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잘 되고 있기 때문에 H화제 보험금 지급 안 된다? 이건 정말 옛말이란 거죠.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보험료 저렴한 H화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끝까지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